자,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서바이벌과 마찬가지로 선수와 매니저가 한 팀이 되는, 저희가 첫 번째 레슬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레슬링에서의 성적을 얻고 그걸 토대로 1등부터 6등까지 그때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순위가 김동성, 송종국, 이만기, 양준혁, 심건호, 그리고 오늘 새로 합류한 서두원. 자, 가시죠. 예, 요 순서대로 정하는데요. 어떻게 뽑을까요? 자, 그럼 김동성 선수부터. 저희가 앞으로 나갈까요? 앞에 서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제가 뒤에서 안으면 되죠. 백허그 해주세요, 백허그. 제가 뒤에서 안겠습니다. 저는 동성이는 뭐, 예, 저 뭐. 뭐 이런 식으로라도 백허그 당해보는 게 너무 좋고. 꽉 안아야 되는 거죠. 네네. 이거. 친구야. 그냥 이거는 안 뽑은 거죠, 이거. 동성아 친구인가 알지? 이거 너는 아니야. 있어. 너는 내가 탈락된 것 같아. 동성아 장난 그만 쳐. 알겠습니다. 그만 그만 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효모 오빠가 무슨 소리야. 저는 재민이가 만기 형님 매니저 할 때 되게 부러웠어요. 막 오리 사주고 관악산 같이 가고. 저는 부러웠구나 그게. 되게 싫었어요 이 사람. 되게 싫었어요 이 사람. 손가락질이야. 자, 그러면 2번이죠 우리 송종국 선수. 자, 송종국. 네, 네. 자, 송종국. 요 얘기만 한마디 드릴게요. 네. 전 지금 전혀 웃을 수가 없는데 지금 순서대로 하잖아요. 송종국 선수 다음에 이만기 교수님이 뽑을 차례거든요. 그렇죠. 송종국이 날 선택하지 않으면 왠지 헬게이트가 열릴 것 같아요. 예, 불안한 마음.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과연 송종국은 지난번 매니저 총구가 선택할지. 아, 축구 송종국이 야구할 때는 누구를 뽑을지. 제가 야구 좀 알거든요. 자, 저는 왜냐면 개인적으로 다른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사실 뽑았어요. 예. 왜냐하면 동성 씨가 항상 외롭게 혼자 있잖아요. 네. 분명히 이번에도 누군가 혼자 외롭게 할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제가 책임지고요. 네. 혼자 하려고요. 그냥 혼자 있으려고. 야. 그냥 혼자 하려고. 그리고 뭐 한 가지 많이 바빴잖아요. 네. 다른 스케줄로 바쁜 게 아니고 축구하러 다니느라고 바빴어요. 네. 그래서 축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축구인으로서. 네. 같은 느낌이 축구인. 만기인가요? 자, 불길해지나요? 진짜 너무 슬프면 소리 내서 엉엉 울어봐요. 정신 건강에 좋아요. 자, 다음은 우리 이만기 교수님. 이만기 교수님. 자, 지금 뭐 허벅지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근호가 포기보다 레슬링 빼고 나면은 할 게 없어요. 시즌1 안 보셨죠? 사기야. 이만기 씨 언제까지 그 추억에 사로잡혔어요? 김근호가 안만 사람이 많은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하니. 아니, 전 선수. 아니,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그렇게. 벌써 그렇게. 벌 선수예요. 싸워라, 싸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 네. 박수로 엄청 쳤습니다. 네. 목이 터져라, 박수로 엄청 쳤다고요? 아, 그래도 예. 마장법인가요? 힘 쓰는 거하고 틀려요, 야구. 아, 야구 할 줄 아세요? 못 합니다. 두 분이 같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관두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라고 저 출연 안 합니다. 저도 관둡니다. 김태현 씨랑 빈장입니다. 야, 이 동생을 귀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다. 아,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억으로 가나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일단은 이죠. 안경보사. 입밖에 물어, 입밖에 물어. 안경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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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11년 한 거 중에 녹화 중에 안경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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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만기 김태현. 양준혁, 심건호 선수는 동점이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하죠. 뭐 같이 할까요? 심건호 선수가 하면 이수정 씨 뽑을 것 같기도 하고. 진혁이 형은 뭐 성지영 씨. 너희지 그거는. 그러니까요. 자, 결정합니다. 자, 심건호, 양준혁이. 이수정 씨한테 몰릴 것 같기도 하고. 자, 빨리 가세요. 아빠 가봐. 아니, 갈라는데 못 가게 이쪽으로. 왜요? 왜 와? 못 가게 하잖아, 이거 봐. 자, 아빠. 못 가게 하잖아, 이거 봐. 자, 부럽다. 여기서 봐라, 다르봐. 자, 선택하시죠. 오빠, 양준혁! 좋아하신 거예요? 아, 그럼. 역시, 역시. 양준혁!
마트 하신 거예요? 아, 그럼. 역시, 역시. 갑시다. 의리를 지키고 갑시다. 야, 이거 못하면 뭐야. 그러니까. 아, 야. 정말 저거 오바 아니에요? 오바? 저기, 저기, 서동훈 선수, 그래도 한번 아쉽던 스타일은 좀 많았어요. 한점 남았습니다. 이것이 한번 백업 한번 당해보세요. 고민해서 서동훈 선수.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자 과연. 백업, 백업. 진짜 공격하지 마세요. 나 때릴 것 같아. 진짜 불안해. 못 살겠어. 자, 그래도 그러지 않아.